11월 11일. 아파트 어느 집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데 결국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우니 밖에서 피워달라는 내용을 엘리베이터에 붙였다. 근 1년을 고민 끝에 실행한 일이었다. 날씨가 추우니 밖에 나가서 안 피우고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피우는 것 같은데 환기구에서 또 화장실 하수도 구멍으로 냄새가 올라온다. 샤워하다가 담배 냄새가 올라오면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다. 원인이 바로 아래 집인지 더 아래 집인지 알수 없어서 엘리베이터에 벽보를 붙이는 방법을 택했다. 이젠 좀 나아지려나? 김정철의 마늘만 찌어도 아래 집에서는 시끄럽다고 인터폰을 하던데 어느 집인지는 몰라도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정말 태도의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November 11th. It seems someone in my apartment building keeps smoking inside. I finally put a notice in the elevator asking residents to smoke outside as the smell is hard to endure. I hesitated for about a year before I put this idea into action. The smoker seems to smoke on the terrace or in the bathroom when it's cold outside, but the odor comes in through the air vents or through the bathroom drain. If the smell appears while I'm in the middle of showering, I have no place to go. I'm not sure if the smoke comes up from right under me or many stories below, so I decided to put up the notice. I hope the problem is solved now. Our neighbor downstairs makes an interphone call even when we use a mortar and pestle on the floor to pound garlic for kimchi. I don't know where the smoke comes from, but I can't stand it anymore. I'm waiting to see if there will be any changes. 네, 아파트 실내 흡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제일 처음에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밖에서 피워 달라는 내용의 어, 공지문 같은 것을 안내문 같은 것을 엘리베이터에 붙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 일단 안내문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붙이다라는 부분에 어떤 동사를 썼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요. I finally put a notice in the elevator asking residents to smoke outside as the smell is hard to endure. 네, 안내문이나 통지문은 notice라고 얘기하면 되죠. 근데 통지문을 붙인다고 할 때는 굉장히 쉽게 표현했죠. 동사 p u t 을 그냥 써가지고 put a notice in the elevator 이렇게 얘기하면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뭔가 안내문 같은 걸 붙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어, put a notice라고 하거나 아니면 put up a notice 이렇게 얘기하면 안내문 같은 것을 게시하다 라는 뜻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한 1년을 고민한 끝에 그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천에 옮겼다를 뜻하는 동사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요. I hesitated for about a year before I put this idea into action. 네, before I put this idea into action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put something into action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action 행동으로 옮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실행에 옮기다라고 할때그그 말을 영어로 옮기며, 옮기려면은 Put something into acti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실천하다를 영어로 옮길 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죠. 어, 어떤 아이디어, 특히 비즈니스 아이디어 같은 것을 실행에 옮기다라고 할 때는 execute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E-X-E-C-U-T-E죠. 그래서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execute라는 단어를 써보셔도 좋고요. 여기처럼 어떤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다라고 할 때는 put something into action 이런 표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기구에서 화장실 하수도 구멍으로 냄새가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각각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But the odor comes in through the air vents or through the bathroom drain. 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말을 외국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정확히 알기가 좀 힘들죠. 환기구는 air vent라고 했는데요. vent는 vent입니다. 사무실이나 혹은 뭐... 요새는 주택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공기가, 정화된 공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냉방된 공기가 나오는 그런 구멍 있죠? 그것을 vent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수구는 drain이라고 얘기하죠. D-R-A-I-N. 이 단어도 여러가지 뜻을 지니는데, 물을 흘려보내다라는 뜻도 있고요. 얼마 전에 일기에서는 너무 지쳤다 이렇게 얘기할 때 drained라는 말을 쓰기도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흘려보낸다는 뜻이고요. 명사로 흘려 보내는 곳, 그러니까 하수구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bathroom drain이라고 하면은 어, 목욕탕의 하수구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물의 명칭에 관한 단어를 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싶으시면 구글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시면 상당히 좋죠. 사전만 봐가지고는 이게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지 잘 모르는데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사진이 다 나오니까 정확히 뭘 말하는지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원인이 바로 아래 집이거나 더 아래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영어로 표현하기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죠. I'm not sure if the smoke comes up from right under me or many stories below. 네, 빌딩의 한 층을 story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 몇층 아래는 many stories below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the smoke comes up. 네, 바로 밑에 집은 from right under me. 더 아래 집, 여러 층 밑에 아래 집은 Or from many stories below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from right under me가 내 바로 아래 집이고, from many stories below가 여러 층 아래 집을 얘기하는 거죠. 스토리 말고 층을 일컫는 floor를 써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 그는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두층 아래에 산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he lives two floors beneath me라고 하거나 he lives two floors down 이렇게 얘기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층위 아래라고 할 때는 스토 o r 나 floor라는 단어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김장철에 마늘만 찌어도 아래집에서 인터폰을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그 마늘을 찌을때 쓰는 도구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Our neighbor downstairs makes an i n t e r p o n call even when we use a mortar and pestle on the floor to pound garlic for kimchi. 요즘 네,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mortar and pestle 이렇게 얘기했죠. pestle, p-e-s-t-l-e, -E, 그게 막대를 뜻하고요. 모더, 어, M-O-R-T-A-R. M -O -R -T -A -R, 그게 그 받치는 그릇을 뜻하죠. 그래서 뭔지 아시죠? 갈거나 찢기 위해서 쓰는 그런 막대와 그릇 세트 그것을 모더앤패 e 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이렇게 찌을 때, 조제할 때볼수 있는 바로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장철에 마늘 찢는다는 거는 여기서 use a mortar and pestle on the floor to pound garlic for kimchi 김치, 이렇게얘기했죠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마늘을 파운드 찢는데 Molder and pestle를 on the floor, 바닥에 놓고 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정도 얘기하면 은 어떤 상황인지 원어민도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Molder and pestle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어, 마늘을 찢는 기구만 그냥 얘기하겠다 그러면 은가 어, i 릭을 파운딩 하는 거니까 가 u 릭 파운더 이 정도로 얘기해도 어, 원어민이 잘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을 자, 그 다음에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로 한번 들어보시면요. I don't know where the smoke comes from, but I can't stand it anymore. 네, 앞에서 담배 냄새를 참는다라고 할 때는 endure라는 단어를 썼죠. E-N-D-U-R-E인데요. 어, 이 단어도 참다라는 뜻을 지니지만 더 쉽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tand라고 해도 참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어, stand는 서다라는 뜻 외에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도 지닙니다. 그래서 I can't stand it anymore. 이 말이 더 이상 못 참겠어라는 뜻을 지닌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 말은 I can't stand anymor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실내 흡연 문제. 요새는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층간 흡연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드는 이슈인데요. 원어민한테 그 이슈를 설명해 주기에 아주 필요한 그런 표현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번갈아가면서 들어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1월 11일 November 11th 아파트 어느 집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데 결국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우니 밖에서 피워달라는 내용을 엘리베이터에 붙였다. It seems someone in my apartment building keeps smoking inside. I finally put a notice in the elevator asking residents to smoke outside as the smell is hard to endure. 근 1년을 고민 끝에 실행한 일이었다. I hesitated for about a year before I put this idea into action. 날씨가 추우니 밖에 나가서 안 피우고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피우는 것 같은데 환기구에서 또 화장실 하수도 구멍으로 냄새가 올라온다. The smoker seems to smoke on the terrace or in the bathroom when it's cold outside, but the odor comes in through the air vents or through the bathroom drain. 샤워하다가 담배 냄새가 올라오면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다. If the smell appears while I'm in the middle of showering, I have no place to go. 원인이 바로 아래 집인지 더 아래 집인지 알수 없어서 엘리베이터에 벽보를 붙이는 방법을 택했다. I'm not sure if the smoke comes up from right under me or many stories below, so I decided to put up the notice. 이젠 좀 나아지려나? I hope the problem is solved now. 김정철의 마늘만 쥐어도 아래 집에서는 시끄럽다고 인터폰을 하던데. Our neighbor downstairs makes an interphone call even when we use a mortar and pestle on the floor to pound garlic for kimchi. 어느 집인지는 몰라도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I don't know where the smoke comes from, but I can't stand it anymore. 정말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I'm waiting to see if there will be any changes.